달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. 지구와 달은 언뜻 보기에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도 많이 있어요. 어떤 다른 점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? 먼저 하늘을 봅시다. 지구에서 우리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맑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요. 하지만 우리가 달에 간다면 우리는 온통 검은색 하늘을 보게 될 거예요.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? 그건 바로 공기 때문인데요. 지구에는 아주 많은 공기가 있어요. 태양에서는 빨간색, 주황색, 노란색, 초록색, 파란색과 같은 많은 색의 빛이 나오는데요. 지구의 공기는 이 중 파란색 빛을 반사해서 지구의 하늘은 온통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. 반면 달에는 공기가 거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달은 지구와 달리 태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빛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데요. 이 모든 색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달의 하늘은 온통 검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. 이번에는 우리 바다를 비교해봐요. 우리는 바다를 비롯한 지구 표면에서 물을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. 하지만 달의 바다에서는 지구와는 달리 물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데요.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? 그건 바로 지구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물이 지구 표면에 달라붙어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달은 지구에 비해 끌어당기는 힘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물이 달의 표면에 달라붙어 있을 수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바다에서 물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을 찾아볼 수 있지만 달의 바다에서는 여러 생물이 살지 않아요. 달에는 공기도 없기 때문에 생물이 살아가기 어렵답니다.